마이크가 불량이에요. 그래서 중국에 보냈는데 그걸 우체국에서 보냈더니 반송돼 왔어. 그래서 오늘 우체국 가서 찾아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다른 애들 또 놔두고 이거를 그냥 집에 간 거야. 이게 오늘 오후 4시에 찾았는데 와 지금 밤 10시가 다 돼가는데 이게 아직도 있네. 와 이거 보세요. 비가 온 것도 있겠지만 이거 따릉이에다가 실어놓고 제가 깜빡 집에 갔거든요. 근데 제가 4시 반쯤일 거예요. 4시 반쯤에 우체국에서 반품된 택배를 국제 택배를 찾아가지고 따릉이에 실어놓고 집에 왔다가 이거를 까먹고 그냥 집에 간 거예요. 따릉이 그 바스켓에 계속 있던 건데 그럼 당연히 못 찾을 줄 알고 지금 나오면서 지금 시간이 이제 9시 반을 넘었는데 이제 10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파출소부터 갔죠. 제일 가까운 파출소에 혹시 접수된 거 있냐, 분신물 습득한 거 있냐, 박스다 그랬더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러고 그 따릉이 세워진 곳으로 와봤는데 웬걸 그대로 있어요. 찾았어. 이런 거 보면 참 우리나라 시민의식 옛날에 비하면 진짜 완전히 최고입니다. 최고. 끝내주네. 또 이게 국제 택배가 이 안에 배터리가 들어간 건 또 안 보내준다네. 항공에서 빠꾸 먹었어요. 아침 시간 또 10시인데 10시에 일어나가지고 출근하기. 후이 대기를 시작합니다. 어떡합니까? 제가 또 삐질삐질 또 안 나오고 계기다가 결국에 나왔는데 하남 감일동 출발할게요. 하남 감일동.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일동이요. 네. 출발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감일동 택시콜 진짜 없는 동네. 예예예. 예, 예. 뒤로 타. 일단 저기 어차피 임백초등학교 카드요? 네. 당연히 카드 되지. 뭐야? 아니 우리가 오늘 지금 황당한 일반이니까서. 아 그러세요? 제가 고속도로 서가지고 지금. 아 그래서 렉카차. 아, 정신이 없어.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유 진짜 감사하네요. 감사합니다. 세상 이런. 오빠 이거 받아 빨리. 네, 알았어. 빨리 가시게. 자 백전 99회 안양 평촌. 여기만 오면 진짜 살아 못 나가는. 갑시다 사당으로. 아 여기 바로 인도건이네. 난 여기만 오면 맨날 죽는다는 거 몇 번 짱 박혀 있어 보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그냥 결론은 시간 남겼다는 거. 그래서 별 기대를 안 하게 되는 곳이 평촌 안양이라는 거. 기다렸다가 태우는 거예요. 시간 한참 지난 다음에 시간 다 버리고 하고 태우고. 카카오로 온 것도 아니고 개빵으로 온 거라서 기대가 더 안 된다는 거. 일단 그냥 올라가는 게 제일 마음 편하다는 거. 오늘도 여기 또 길가에 선생님들 나와서 또 지도하고 있다는 거. 서울 택시도 못 서게. 이번에는 빡사다는 거. 저는 그래, 우리나라가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어? 지역택시 관내 영업만 단속하면 되지 복귀하는 택시들까지 단속할 필요가 있나. 그건 빨리 법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참 뭐 그러면 사실 여기서 카카오로 콜 받아서 옆으로 빠지는 것도 다 불법이야. 말이 돼? 그러면 대기업이 불법을 다 조정하고 있는 건데 그런 것 자체가 완전히 그 쌍팔년도에 만들어진 악법이라 개선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오히려 이 관내로 나온 차들은 복귀콜을 우선적으로 줘야 돼. 여기 안양 차들도 마찬가지고 경기도권 차들도 마찬가지고 서울로 딱 올라온 차들은 복귀할 수 있는 콜을 우선적으로 줘야 돼. 그 지역 차들한테.
그게 서로가 윈윈이냐고. 손님도 좋고 택시 기사들도 좋고 서로가 윈윈하는 거지. 대신 만약에 뭐 안양차가 서울에 올라와서 서울 내에서 영업을 한다. 그러니까 서울 내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코리아를 수행한다. 길방을 한다. 그런 거는 되게 엄하게 가중을 때리고, 서울차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서로 똑같이 그렇게 대하는 거죠. 서울차도 관에 나와서 시위에 나와서 시위로 하는 영업을 한다. 그것도 엄하게 진짜 외라 박탈 막 이렇게 벌금 막 몇백만 원 때리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아예 그런 거 꿈도 못 꾸게. 그렇게 하면은 세상 진짜 깨끗해. 관내 영업 안 하게 되고 당연히 복귀콜은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거고 복귀콜만 받아서 가는 거지. 그렇게 올라가는 길목에 서울차 타고 올라가는 사람들 태우고, 서울에서는 성남 가는 차, 안양 가는 차 각 길목마다 그 해당 지역 택시들이 그 손님들 태우고, 그게 제일 좋지. 왜 굳이 서로 못하게 못하게 해서 서로 서로 이렇게 에너지 낭비, 시간 낭비, 세금 낭비, 손님도 손님대로 다 피해보고.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완전 옛날 38년도 법을 아직도 그냥 그대로 고수하고 있으니 이때도 고치질 않으니까 시대 흐름에 맞게 고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 서로 이간질 시키고 서로 신고하고 다니고 쌈나고 이게 뭐하는 짓거리냐고. 이 좁아 터진 이 땅덩어리, 코딱지만한 땅덩어리 나라에서 서로 합심해도 모자랄 판에 서로서로 막 붙잡고 싸우고 이 꼴값을 떨고 있으니 이 나라가 이게 제대로 돌아갑니까? 작은 거 하나하나, 작지도 않아 이거는. 이런 거 다 개선을 해나가야 되는데 총 때문에 의원들도 없고 지역 분위기 조작만 하고 감정만 부추기고. 정치하는 입장에서는 지역 감정이 있어야 정치하기 더 수월해요, 그쵸? 뭐 깊숙이 들어갈 얘기는 안 하겠지만 분열이 돼야 자기한테 정치질에 해맞기 더 편하고 쉽고. 국민들이 또 뭉쳐봐봐. 힘들거든, 자기네들이. 근데 이렇게 서로서로 이렇게 할퀴고 싸우게 만드는 거는 아니지. 이렇게 조장하면 안 되지. 서로서로 신고하게 만들고. 무슨 뭐 교통위반, 법규위반 해도 막 서로서로 막 신고해서 포상금 받아먹으려고 신고하고 다니고 파파라치 생기고. 이런 거는 진짜 다 없어져야 돼. 없어져야 되고. 좋지 않아요. 하여튼, 국민들끼리 서로서로 신고하게 만드는 거는 좋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나쁜 짓 하라는 게 아니고, 그게 뭐 좋다. 어? 신고, 국민들끼리 신고 못하게 하면서 나쁜 짓 많이 할 거 아니냐. 그걸 조장하자는 게 아니고. 야, 저 앞에 택시 좀 위험하게 운전한다. 와, 저 소렌토도 진짜. 운전을 좀 험하게 하시네. 뭐, 어찌됐든, 그렇단 얘기예요. 별 내용은 없고. 제 생각이고. 일단은 사단까지 고고고 하는 걸로. 고고. 아이고, 이게 뭐야? 사당역에서 일산 꿀 잡았다요. 손님은 없고 오늘의 과자 신짱. 안 보이네. 신짱 랄랄랄랄라. 맛있네.
안녕하세요. 일산동구 가시나요? 네, 일산 식사동이요? 네, 맞아요. 안녕하세요. 47,500원에 900원.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일산을 오게 되는데 문제는 그 다음인데 버킷콜지만 안 잡아먹지. 와, 그 설수도 조용하네. 그냥 가야겠음 둥. 너무 조용하심? 일부러 짱박해 썼는데 씨. 콜이 안 울려. 아, 그냥 서울 갈래 그냥. 과자 좀 사고. 마련 안 했나 보네. 콘초 메이플. 야, 아빠 카카오 블루 서울차 예약받았네. 좋겠다. 와, 드디어 잡음. 아, 안녕하세요. 신림동이야? 네. 네. 41,100원 완료. 41,100원? 많이 더 나왔다. 일산에서 물 먹고 줬더니만 결국엔 코를 주더니. 야, 또 신림에서 또 바로 꿀주네. 웬일이죠? 가리봉동이요? 예, 맞아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다가 망원동 코를 잡았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저 반대편으로 잡혀야 되는데 그 지도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지정하신 다음에 부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요. 안 그러면 건물로 찍으면 사업하고 다 잡혀요.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용현동, 인천, 너는 이동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인천공항입니다. 택시 대기장 처음 들어봤습니다. 뭐 100대가 안 되길래 지금 84대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어떻게 되나. 손 좀 태워서 인천공항 왔고요. 지금 시간이 4시 45분인데 뭐 비행기는 뭐 4시 이전부터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어플에서 보니까 뭐 한 80대 정도 있길래 들어와 봤는데 얼마 만에 빠질지 궁금하네요. 한 시간에 빠질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지금 4시 45분이니까 5시 30분 45분 뒤에는 빠질 것 같아요. 제 예상이. 5시 반까지 한번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보죠 뭐. 그거 그거가 아니구나. 여기서 그러면 일단 자빠지겠습니다. 자빠지 자빠지. 내 번호가 5447인데 한참 멀었네. 시간이 5시 40분이 다 돼가는데 절반밖에 안 빠졌어? 그럼 앞으로도 한 시간을 더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인가? 와, 이거 생각보다 되게 안 빠지네. 아, 13분만 있으면 2시간 다 돼가는데 내가 여기 2시간 되게 할 것 같으면 있지도 않았는데. 와, 한 시간 예상했는데 완전 판단 미스. 아직도 5416번 아직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는 5447이야. 앞으로 공항에서 택시 대기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따가 콜 받아도 완전 차 막힌 시간인데 절대 공항 택시 대기를 안 하는 걸로 무조건 그냥 잘 장박해서 카카오콜을 받고 나가든지 아니면 어? 운서동이란다 저기 어디야? 하늘도시 하늘도시로 나가든지 아니면 송도를 빼든지 가까운 데를 빼야지 이거 뭐 여기서 두 시간은 그냥 헤딩하고 저는 이 짓거리 못할 것 같아요. 그러는 걸로. 아 드디어 순번이 왔어요. 참 3시간 5분 만에 내가 두 번 다시 오나 봐라. 졸려 죽겠나 죽.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지금 시간 12시 28분 오후 12시 28분 중간에 좀 볼일이 있어가지고 아침에 뭐 어쨌든 anyway 근데 그렇다고 며칠 좋은 것도 아니고 오늘 완전히 인천공항 가가지고 완전히 새대가지고 3시간 좀 넘게 거기서 쭉 썼잖아요? 대기 타느라고? 아 저는 인천공항 대기 타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절대 안 타고 그냥 째는 걸로 하겠습니다. 인천공항 가서 뭐 딱 그렇게 바로 째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좀 나은 방법을 찾아야겠어요. 좀 더 경험이 필요하긴 한데 대기 탄 게 처음이라 아직 뭐 잘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안 맞는 걸로 경험치를 더 쌓으면은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죠. 어쨌든 인천공항 3시간 죽은 거 그 타격 매출의 타격이 컸고 오늘 매출이 딱 그냥 30개? 총 36개인데 그 6개는 그 전날 합산했거든요. 운행 종료 안 하고 마감 안 치고 일요일 날 거 밤에 나온 거 합산했어요. 일요일 날 밤에 나왔다가 아 막 개판이야 이러면서 막 5만 얼마인가? 54,300원인가 53,400원인가 그렇게 찍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거 빼고 그 빼면 딱 그냥 30개 찍고 마무리합니다. 힘드네. 인천공항에서 빨리 나왔으면 그냥 뭐 거기서 하늘도시로 나왔으면 아니면 뭐 송도초 나오거나 나왔으면 이렇게까지 매출이 떨어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 3시간 죽은 게 3시간 죽고 나 거기서 인천공항에서 시흥사거리까지 5만 얼마인가 나왔는데 그닥 안 좋죠? 거기서 나오는데도 막 차 막혀가지고 1시간 넘게 걸렸으니까 4시간 거의 4시간 반을 소비한 건데 4시간 반 동안 5만 얼마? 이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이건 아니다. 차라리 들어와서 도는 게 훨씬 낫지. 그래서 앞으로 인천공항은 거의 이제 가게 되면은 대기장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오늘 한번 해보니까 확실히 감이 빡 오네요.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제 화요일 오후인데 빨리 가서 편지고 뭐가 없고 그냥 잔 다음에 또 출근해야죠.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빠이빠이.
fantastic.